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즈니, 픽사, 박스오피스 탑 10!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몇 등에 랭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10위는 빅 히어로! 빅 히어로. 네. 관객 수는 280만 1949명. 9위는 인크레더블 2. 관객 수 303만 3105명. 인크레더블이 이렇게 검은색 안 돼. 가족들. 그쵸. 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8위는 토이스토리 4. 관객 수는 339만 3832명입니다. 토이스토리 좋아하죠? 네, 이 아이가 8위라니. 그럼 1위가 누군지 궁금해지네. 7위는 코코! 코코. 네. 관객 수는 351만 3114명. 코코는 저도 봤는데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도. 6위는 라이온 킹! 관객 수는 468만 4783명. 5위는 주토피아! 관객 수는 470만 6158명입니다. 4위는 인사이드 아웃. 관객 수는 496만 9735명입니다. 3위는 미녀와 야수. 관객 수는 513만 8328명입니다. 이 야수와 벨의 사랑. 네, 이것도 정말 아기 때부터 해서 한 10번은 본 것 같네요.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도 줄거리는 어느 정도 그치, 알고 그치. 있는. 너무나 명작이죠. 그쵸. 2위는 겨울왕국. 겨울왕국. Let it go. 관객 수는 1029만 6101명입니다. 조만간에 겨울왕국2도 나온다고 하죠. 대망의 1위는 알라딘. 알라딘입니다. 네. 알라딘의 관객 수는 1244만 964명이라고 하네요. 오. 알라딘. 요번에 영화로 개봉했잖아요. 저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만화를 뛰어넘을 정도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관객 수를 많이 동원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을 알아봤는데 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여기 있으니까 괜히 뿌듯하다? 그렇죠. 재미로, 볼거리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